질투는 나의 힘 시작할게. 이 작품은 미래 시점에서 현재를 가정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작품이야.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요게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미래 시점이지. 미래 시점에서 가정하여 현재를 성찰하고 있고, 현재를 성찰. 힘없는 젤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리. 이 종이, 지금 자기가 쓰고 있는 어떤 거? 현재의 시. 현재의 기록, 방황의 내용이겠지. 현재의 기록, 방황의 내용을 힘없는, 왜 힘없는? 자, 힘을 잃은. 자, 힘을 잃은. 또는, 나이가 들어 희미해진 기억에 잡혀. 나이가 들어 희미해진 기억의 잡혀. 표가 힘없는 책갈피. 그때 되면 기억은 희미하지만 그때가 내가 질투로 살았다. 그렇게 반성하고 있는 거야.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너무나 많은 공장. 이 공장은 수많은 욕망. 수많은 욕망. 수많은 욕망이고, 보니까 열정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무언가를 한 것, 무언가를 했음을 느낄 수 있지, 무언가를 함.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근데 이게 어리석대요. 그러면, 허망하단 얘기지. 헛되다는 거지. 허망함.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뭐뭐구나. 표현법? 영탄법이지. 감탄문이고, 영탄법. 감탄 나오면 영탄법. 회한과 성찰이지. 후회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회한과 성찰. 구름 밑을 천천히 쏟아지는 개처럼 왠지 부정적인 느낌 들지. 구름 밑 구름은 잡을 수 없지, 그지? 허망하고 헛된 것. 천천히 쏟아지는 개처럼. 이 개는 누구야? 하자 자신이지. 그렇게 헛된 꿈을 추구하던 하자 자신, 추구하던 화자 자신이고,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공중에서 머뭇거렸대. 그러면, 화자가 해온 일이 허망한 것이라는 거고, 나 가진 건 탄식밖에 없어. 내가 가진 건 탄식밖에 없대. 나 이런 걸 뭐라 그래? 우리는 내신하는 거니까 나 가진 건 탄식밖에 없어. 시적 화자. 시적 화자가 표면적 또는 다른 말로 명시적으로 드러났다 그러면 맞는 표현이야, 틀린 표현이야? 맞는 표현이지. 자기 가진 건 탄식밖에 없대요. 부정이지? 욕망한 것이, 자기가 욕망한 것이, 어떤 것, 허황된 것, 허영심 때문이기 때문에, 허영심에서 나온 것 때문에, 그래서 아쉬움의 한탄이지. 아쉬움의 한탄이고, 저녁 그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저녁
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둔대요. 자, 청춘을 세워두고 청춘 손에다 펴고 만지고 보고 하는 건 아니지, 그치? 이런 걸 뭐라 그래? 추상적 관념.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그러지, 그치? 눈에 보이고 잡히고 하는 게 아닌데 그걸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건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 그러고, 자기 청춘을 왜 세워둘까? 반성하려고 세워두지지, 그지? 성찰적 태도.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으니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자, 그 누구도, 요게 이제 세어보았다는 것이, 요게 성찰적 태도인 거지.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대. 그러면 누군가에게 영향을, 자기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소리고, 영향을 주지 못함. 자, 다시 타인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이 말도 맞는 표현이겠지.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자, 그래서 질투뿐이라 해가지고 긍정, 부정, 부정이지. 모르는 시가 나오면 긍정, 부정부터 나눠봐. 그러면 되게 맞출 수 있거든. 자, 화자가 추구한 것은 질투였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나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시기만 했구나. 왜? 그 이유는 경쟁심 때문에.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자, 그리해서, 자, 짧은 글을 남겨둔대. 그러면서 반성하고 있는 거지. 나의 생은 미친 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자, 열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욕망을 추구했다는 거고, 단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자,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의 삶에서 주체가 되지 못했다는 거야. 주체가 되지 못한 삶을 얘기하는 거고, 자, 여기가 한 번도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했대. 화자의 반성이 압축적으로 표현된 핵심 구절. 나는 한 번도 나를 사랑하지 못했다. 이게 핵심 구절이고, 자, 그리고 뒤에 우리, 이게 이제 본문 내용이었고, 뒤에 이거 갖고 정리 한번 해보자. 자, 감상 포인트와 주제. 이 작품은 언제 시점에서, 미래의 시점에서, 지금 미래의 시점을 가정할 미래의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미래에 내가 어느 시점에 가면 이렇게 반성할 것이다. 이렇게 미래의 시점을 가정하여, 미래의 시점에 가정하여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한, 돌아보 반성하는 것, 성찰을 담고 있는 시이다. 내 희망의 내용은 뭐뿐이었다? 질투뿐. 그리고 단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노라 등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삶에 대해서 긍정, 부정. 부정이지.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으며, 그리고 뭐뭐로구나, 무슨 문장, 감탄형, 노, 아난노라, 이렇게. 감탄형 어미를 사용했지. 뭐 사용했다? 감탄형 어미 사용했다. 어미를, 자,
자,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감탄형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젊은 날에 대한 탄식, 그리고 반성을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삶의, 자, 자기가 주체가 됐다, 못 됐다. 아, 여기구나. 주체로서 뒤에 치울게.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도 전달하고 있는 거야. 자, 주제는 젊은 날에 대한 반성적 돌아보는 거 성찰. 그리고 작품 전체 무슨 볼까? 1, 2행은요. 자, 현재를 기록한 메모를 보게 될 미래의 나야. 현재 지금 이 시를 만든 기록해 놓고 그게 툭 떨어져가 보게 된다고. 자, 그리고 3에서 6행은 방황과 고뇌로 점철된 젊은 날에 대한 회상이 되고, 이걸 가정하는 거지. 그리고 17에서 12행은 자기 삶은 질투뿐이었다고 젊은 날을 모습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12에서 14행은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던 삶에 대한 반성이 드러난다. 그 다음, 시어. 자, 핵심 시어가 제일 중요한 시어는 질투지. 질투. 질투가 뭐니? 자, 다른 사람을, 타인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지, 그지? 화자가 희망해온 내용이 뭐 질투뿐이었다는 것은, 자, 타인을 욕망의 대상으로 놓은 채 자신의 삶에서 자신이 자신의 삶에서 여기 주자 자신이 여기 자신이 들어가야 된다. 자신이 주체가 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 다시 말하면 성찰한 것이다. 그 다음에 하자의 태도는, 그래서 어떡하냐고, 반성하고 있지, 그지? 젊은 나를 되돌아보며 자신의 삶에 대한 고뇌와 방황을 드러내고, 이를 반성하지. 영탄적 표현이, 영탄적 의미가 사용되어 있지. 자, 자신의 효과다. 영탄적 표현의 효과. 삶을 돌아보며 그 삶에 대한 회한과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표현상의 특징. 자, 뭐가 반복됐다? 감탄형 어미가 반복되었다. 반복하여 영탄적 어조를 형성하고, 그래서 어떻게요? 이렇게 산 자신의 삶을 안타까워하고, 안타까움과 자조의 정서를, 자조가 뭐니? 스스로 비웃는 거. 강화하고 있다. 영탄적 어조는, 자, 안타까움을 강조한다. 그리고 화자 자신에 대한 성찰의 성격이 두드러지게 한다. 격자 다시 적게. 성격이 두드러지게 한다. 그리고 현재의 일을 마치 미래의 자신이 과거를 회상하는 형식으로, 회상하는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시적 하자가 시의 표면에 드러나 있지. 그리고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 이 말도 맞는 표현이지, 그지? 여기까지고 수고했고요. 뒤에 문제 풀어봅시다.